찍어야 됩니다. 오늘 아침 애들 오기 전에 후루룩을 또 한번 찍어봅니다. 아침에 커피와 커피가 왔어요. 너무 진해. 브라우니 물 섞어서 브라우니 빵 한 조각. 그건 내려서 섞어야지. 그냥 맹물 섞으면 맹물 맛이 나지. 너무 진했어요? 네. 그래서 내가 물 다시 타 내려야 되겠다. 이거 빵은 그냥 큰 마트에서 우리가 케이크를 좋아하니까 케이크를 사다 놓고 먹으면 오래 못 먹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우리 일어나자마자 지금 세수하고 둘이 애들 오니까 준비해 놓고 저기다 이제 매트 또 깔아놨어요. 바쁜 소리입니까? 고등학교에 누구 정교조랑 싸웠던 우리 이름 몰라. 인원 고등학교? 인원 고등학교에서 그때 안영권 씨도 가서 막 위로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걔 학교도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, 정교조. 이린 씨하고 그랬지. 이린 씨하고 했던 애가 시의원이 되셨답니다. 문학고 시의원. 이제 우리도 이제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돼요. 아, 그 녀석 그 뭐 한 자리 하겠다 앞으로. 그랬더니 역시 똑똑하네요, 그죠? 그 학교에서 그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.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. 안보, 경제 다. 정치. 정치.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, 교과 과목에. 그렇죠, 여러분. 우리 있긴 있지, 다. 있긴 있는데 엉터리로 가르치니까. 그렇지. 그 저기 역사로 되게 유명 학자를 뭐야 유명했더니 설민서? 아유 또 그 이름을 또 설모모씨. 아유. 그 처음에 저도 참 좋아했어요. 한 역사를 진짜 무슨 드라마틱하게 봐요. 역시 영국 영화과 나왔대요.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고 좌파이지 않습니까? 김제동이가 그 헌법 얘기하는 거 똑같이 아유 그렇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. 또 검사관 누군가 또 하나를 또 우리 또 아 무슨 뭐 우리 윤 대통령이 등치가 크잖아요. 야, 뭐 그때 옛날 얘기를 해가면서 막 검찰총장 시절에 그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됩니까? 등치 크면은 뭐 아 등치 크면 위화감이 있지. 우리 아들도 좀 등치 크고 제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도 등치가 크고 머리를 쫙 밀고 나갔었어요.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오지를 못해요. 저희 아들이 좀 멋있거든요. 네. 그렇습니다. 등치 크면 무슨 죄인가? 위화감을 느꼈대. 어머 웃겨.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. 그래도 한 시대인데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니고요. 한덕순가? 한독순가? 한 뭐뭐지? 오늘 토요일이고요. 저는 이제 2박 3일 이제 독방 육아를 하게 생겼습니다. 아, 월요일까지 있다 가시겠답니다. 그러라고 했습니다. 펜션비는 안 주시는데요, 우리 딸이. 최하위도 몇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따님, 이거 보실라나 모르겠지만. 딸, 봤으면 드려. 수고비 주세요, 따님. 힘들어요. 올 때 반갑고, 갈 때 더 반가운 우리 손주손녀 사랑합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. 에젤이었습니다. 아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